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 일행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제2차 선교여행 그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은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이 팍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을 선동을 시켜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했죠. 거기가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그 거리가 무려 160km가 되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만 혼자 거기서 피신을 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저 아테네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성경은 아덴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아덴 지역에 사도 바울이 혼자 머물면서 여기저기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곳곳에 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덴이라는 것이 바로 아테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테네, 그러면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혹은 또 거기서 많은 그런 문화와 그리고 또 많은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화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곳이죠. 자, 그런데 뭐 이 아덴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또 뭐 서양 철학의 또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또 플라톤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는 신들도 참 많죠. 뭐 아폴로, 바카스, 주피터, 뭐 이런 머큐리, 뭐 이런 많은 그런 신들의 이름이 전부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뭐 아주 유명한 그런 또 관광지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관광하러 간 것은 아니죠.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보니까 다른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지내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전혀 그들과 달랐습니다. 어떤 면이 달랐죠? 먼저 모든 부분이 달랐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모든 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사는 목적도 달라야 되고 방식도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같이 허우적거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는 그들과는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려면 그들과는 뭔가 달라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들과 뭔가가 달랐습니다. 어떤 게 달랐죠? 자, 첫 번째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 성에 보니까 너무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마음이 격분했다. 이게 바로 의분이라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그런 우상들이 가는 데마다 우상 단지들이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테네에 가면, 여기 아테네에 가면은 예술품, 문학작품, 무슨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 걸 보고, 뭐 여러 또 신전들이 만들어져,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아마 예술품에 감탄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신들을 섬기고 헛된 데다 저렇게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의분이 가득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저 밑에서는 아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 어떻게 정말 그렇게 멋있게 금송아지를 잘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를 격발하셨다 그랬어요. 매우 크게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옳지 않은 것을 볼 때는 우리에게 이런 분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거 괜찮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찌 정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애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우상 섬기면 그게 분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지금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섬기고 그것을 깎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될 영광을 그 우상들이 그 신들이 빼앗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분을 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도 이제 아테네로 관광을 많이 가면은 세 가지 반응을 한다 그래요. 첫째는 야 멋있다, 야 대단하다, 사진 한번 찍자. 세 가지 반응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사도 바울처럼 그곳에 선교행 가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관광 가는 사람은 많아도 선교행을 그곳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사실 매우 드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말도 사실은 아테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아테네라는 말이 아테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아테나라는 것은 바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시 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신화가 참 많습니다. 신화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도시, 성 전체를 우상에게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또 너를 격발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좀 눈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눈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을 달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지 말고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 어떻게 하면 인도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겠다. 네, 하나님의 눈을 늘 사모하시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도 다른 게 있었죠. 목적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화만 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 직접 가서 매일 날마다 변론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겉으로 볼 때는 변론이지만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니 전도한 겁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는데 자꾸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변론한 것처럼 돼서 변론했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간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고 또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평안과 이런 것에다가 주로 기준을 둔 사람들이고 스토아 철학자는 반대예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없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전혀 반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의 행복과 평안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욕심을 이겨야 되고 우리가 급력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생에 만족이 있다 라고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학습받고 또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 앞에 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인이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셨다는 이 사실은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 생명까지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이 구원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선물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호의를 여러분이 무시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님이 들어갔어요. 한 부족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은요, 한 추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뭐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짓 발짓을 하면서 아주 열정으로 이렇게 주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멀리서 온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어쨌든 뭐 잘 못 알아는 듣겠지만은 참 성의가 고맙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사슴피를 대접했다. 우리는 뭐 하기야 저도 전에 사슴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목에다가 탁 그거를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뽑아 먹는 사람을 봤어요. 야, 사슴 피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 피를 저렇게 정말 잔인하게 빨아먹을까, 살아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살아있는 피를 또 마셔야 된다나 뭐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슴 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반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이키는 게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너무 귀한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당신에게 이것을 선물하겠다고 이거를 먹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흰 마시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색깔부터 벌써 그렇잖아요. 근데 막 마시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피를 맛있다 그러면서 마시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런데 또 그걸 한 번에 다 마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극하고 트림을 꼭 해야 된다네요. 그래야 인사래요 그게. 그러니 또 안 나오는 트름까지 해가면서 그 반숙된 그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대요. 일주일을 그렇게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는 떠나려고 그러는데 추장이 정이 들었는지 당신 정말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고민을 하다가 당신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그런다고. 뭡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를 데려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추장이 11번째 아내가 있대. 마지막 11번째 아내인데 그 11번째 아내가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11번째 아내를 당신한테 선물을 줄 테니까 데려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야, 아무리 좋은 성이라 그러지만 차마 그 추장님의 아내를 선물로 준다고 데려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나의 이런 성의를 무시하다니 그러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더래요. 야, 이건 더 큰일 났어. 그래서 문화적으로 어쩌나 그거 설명하는데 일주일 걸렸대. 그 사람 마음을 돌이키는데 일주일 걸렸대. 그만큼 어렵게 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런 정성으로 해서 거절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희생시켰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한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영생이 어떤 영생입니까? 여러분, 중국 저 진시황제 시절에 이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잖아요. 막대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내가 불로 장생하리라
그래서 찾아다닌 게 뭐예요? 불로초를 찾아다녔잖아요. 우리나라에까지 500명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리산과 제주도를 뒤졌다는 사실을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그게 중국 사료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까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진시황이 사람을 보냈대요. 근데 결국은 못 찾았죠. 못 찾고 49살에 일찍 죽고 맙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죽음의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많았던 그런 진시황이 세계 곳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영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그는 복구해서 일찍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노력을 뭐 하기나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영생을 거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영생을 거저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시황도 못 가졌던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됐으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관심이 달라서요. 19절 20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그 당시에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와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냐 그들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설을 뭔가를 그들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네가 말하는 종교, 네가 말하는 무슨 철학 그게 어떤 거냐.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다가만 시간을 쓴 겁니다. 그래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래서 21절에도 모든 아랜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듣는 거. 이게 물론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들이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 지식, 그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이 세상의 진리를 절대 다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공부를 하고 사람이 얻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이 좀 배우면 자꾸 교만해져요. 남이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교만해져요. 그 교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플루타르크 영웅전. 영웅전을 쓰는 이 플루타르크라는 사람도 사람의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달에서 왔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이 죽으면 달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만 보면 빌었다고 그럽니다. 네? 내가 갈 곳이니까.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세네카라는 사람도 유명한 정치가요 철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도요. 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그 별들도 양분을 공급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람이 양분 필요하죠. 짐승이 양분 필요하죠. 식물이 양분 필요한 것처럼 하늘의 별들도 양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늘 별만 보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게 이 별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불안하니까 부적 놓고 다니고 불안하니까 우상에 가다가 절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알면은 지혜로워지는데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늘 진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시고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은 뭐가 달랐나요? 방법이 달랐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우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렇게 새긴 단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왜 이런 신상과 제단을 만들었느냐. 많은 신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아테네는 그 당시에 공식적인 우상만 300개가 넘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또 3만 개가 넘는 그런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신들을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서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빼놓고 그 또 다른 신들이 또 있을 텐데 혹시라도 우리가 빼놓고 못 섬겨서 섭섭한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서 그래서 이름이 없는 신은 이거라도 위로를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루 다니면서 보다가 그런 제단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배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요 상대방을 잘 관찰해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이 전혀 관심 없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을 잘 관찰해서 발견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은 뭐라고 칭찬했어요?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접촉점을 유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들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 그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오늘 내가 얘기해 주러 왔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접촉점이 좋아요. 왜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요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도 우물가에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지고 거기서 뭘 찾았어요?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그랬거든요. 아니 우물가에 와가지고 뭐 다른 걸 찾으면 되겠습니까? 없는 걸 찾으면. 그런데 내게 물 좀 달라. 아 그러니까 아 예 이거 좀 드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생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면서 생수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접촉점이에요. 왜요? 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에 대해서 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겠죠. 그게 참 지혜로운 방법. 또 하나는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을 보았는데 내가 오늘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기 24절에 나오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또 만물을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뭐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25절에 보니까 공급하시는 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만물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30절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회개하세요 라고 간절히 여기서 전한 겁니다. 바로 이런 전도가 참 우리가 본받을 그런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이런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다른 지역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불과 몇 명 정도만 그들에게 돌아와요. 왜요? 뭐가 문제죠?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지식, 이것이 하나님을 그들이 아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이 너무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 복잡해서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요? 자기가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무시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게 더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내가 더 잘 섬기는 데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것이 방해가 됐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들은 하나님을 못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인들,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를 찾지 않고 진리와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또 가장 많은 연구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 대학입니다. 그죠? 오늘날은 뭐 옛날에는 대학 가기가 어려웠겠지만 요즘은 뭐 맘만 먹으면 다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그게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맘만 먹으면 대학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문 닫는 학교들이 많은데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학은 옛날처럼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왜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리의 전당이라고 했어요. 지금 어느 대학에서 진리를 연구합니까? 진리와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보세요. 옛날에는요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그랬어요. 상아탑. 왜 상아탑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게 좋은 말에서 좋은 뜻에서 한 게 아닙니다. 비꼬는투로 말한 거예요. 예. 이 상아탑이라는 말은 상아가 얼마나 비싸요. 그 비싼 상아를 갖다가 탑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 쓸데없는 거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아탑이라고 비꼬아서 사실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왜요? 왜 대학 다니냐? 취직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게요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취직 준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 어떻게 그게 진리를 연구하는 곳이 되겠습니까? 물론 뭐 취직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그냥 취직 중심으로 나가도 또 이 진리의 전당과는 거리가 또 멉니다.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의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날 강사로 나오셔서 간증을 하신 한 분이 계세요. 정재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재미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우주공학의 세계적인 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36년 전에 이민을 갔는데요 지금 미국의 아주 큰 우주항공에 관련된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 전문회사의 이분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상도 받으시고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미국의 이 우주선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130번이 넘게 운항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챌린저호도 떨어진 일이 있고 폭발한 일이 있고 또 2003년도에도 또 폭발한 일이 있는데 그 원인을 이분이 찾아내가지고 이분이 전부 그것을 고쳐서 지금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과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그런 권위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처음에 챌린저가 떨어졌을 때 그 원인이 이 거기서 열이 나오는데 그게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뭐 우주선에 부딪혀가지고 폭발했다. 그걸 얼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전문 과학자들이 40개 이상의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데 이분 것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위로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로 또 한 번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의 그 관련된 부품이요. 이 회사께 95%가 우주선에 쓰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공로자죠. 근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 장로교회 선임 장로님이신데 늘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정말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공헌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지혜를 줘.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아이디어를 주신대요. 그래서 그걸 제출하면 그게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이분은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또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건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도 사람이 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자녀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기도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갈 때마다 기도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